와! 누구세요? 귀신이다! 하나, 둘, 셋! 왜 아무도 없지? 어? 이상하다. 어? 야야야! 똥쟁이 왔다! 아, 야 무슨 똥을 30분 동안이나 싸냐! 미안! 너 때문에 지금 PC방도 못 가고 이렇게 학교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잖아! 메이플 이벤트가 있는데! 근데 주부 이벤트라고 무려! 미안! 오 얘들아, 그나저나 내가 아까 화장실에서 응아를 열심히 싸는데 있지? 아니 누가 노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 빨리 나갈게 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무서웠어. 귀신인 게 아닐까? 뭐? 귀신? 야 귀신 같은 건 미신이야 미신. 그런 게 어딨냐? 그렇지. 아니야 귀신은 있어. 우리 응? 학교에 괴담 있는 거 알아? 괴담? 그래 우리 학교에는 10년 전부터 전설이 있었어. 응? 전설? 그게 응. 뭔데? 우리 학교 3층에 사진 있는 거 알지? 응 알지. 그 사진에서 밤 12시만 되면 귀신이 나와서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다 잡아가 버린대. 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예,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원래 10년 전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사라지는 일이 생겨서 야간 자율학습을 없앤거래. 그러니까 그 야자 때문에 학교가 늦게 끝나서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학생들을 잡아가니까 야자를 없앤거라고? 그래 바로 그거야. 아 지나가는 개도 안 믿겠네. 아이 뭐 믿기 싫으면 말던가. 야 PC방이나 가자. 아 가자 PC방. 응 가자. 아이 뭐 얘기가 이렇게 길어. 자 학생 여러분, 저번에 그렸었던 집 그리기 오늘 이어서 할 거예요. 내일까지 숙제니까 오늘 완성해서 내일 꼭 제출하세요. 만약에 완성하지 못하면 내일 학교 청소를 혼자 남아서 해야 돼요. 네. 네. 큰일 났다. 그냥 다 그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뭐 다 그렸다 태태가. 할 것도 없네. 뭐야? 큰일이야 큰일. 어? 너무 긴장했나?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 걸. 얘들아 갔다 올게 화장실. 그래 다녀와. 다녀와. 얼른 응아를 써야만 해. 어? 이게 어제 쥔떼가 말했던 3층에 걸린 그 그림인가? 생각보다 많이 무섭게 생겼는걸. 도대체 이런 걸 왜 학교에서 걸어둔 거지? 빨리 화장실 가야겠다. 탈수한다. 시원하네. 우와 시원했다. 야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수업 다 끝났어. 야 빨리 가자 가자. 우리 PC방 가야 돼 PC방.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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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가야 돼. 에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두 배 이벤트는 해야 된다고. 아 빨리 달려. 빨리 똥 싸야만 해. 똥이 너무 마렵단 말이야.
휴, 똥 다 쌌네. 와, 학교 끝났다. 학교 끝났다. 야, 빨리 PC방 가야 돼. 두배 이벤트라고 지금. 뭐, 두배 이벤트? 그래, 빨리 가자. 이러고 있어. 빨리.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우와. TV는 너무 재밌다니까. 리아야. 응? 너 지금 학교 숙제는 하고 TV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몇 시간째 TV를 보고 있는 거야? 엄마는 지금 속상해서 미쳐버릴라 그래. 숙제했니? 맞다. 큰일이야. 숙제할 거 민수 씨를 놓고 왔는데. 큰일이야. 엄마 학교 다녀와야겠어요. 아유, 그런 걸 깜빡하면 어떡해. 아유, 빨리 갔다 와. 네. 급해. 이럴 수가. 민수 씨네 숙제를 놓고 오다니. 학교는 어두우니까 굉장히 무서운 곳이네. 아까 전에 쥐죽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 학교에 귀신이 있다는, 밤늦게 귀신이 있다는 그 말이 기억이 났어. 하지만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무서울 건 없지. 나 남자 중에 상남자, 바로 김리아님이야. 뭐야 이거? 쥐죽대가 말했던 그 그림이잖아. 뭐야, 밤이 되어도 아무도 안 일어나네. 거짓말이었네. 그래, 나 상남자 리아님, 빨리 미술실로 가야겠어. 미술실. 미술실. 불 켜니까 하나도 안 무섭네. 좋았어. 내 그림이다. 집에 가서 마저 색칠하고 숙제 마무리해서 선생님한테 이쁨 받아야겠다. 좋았어. 이제 집에 가볼까? 불이 왜 이래? 귀신이었나 봐. 와! 누구세요? 귀신이다! 야, 귀신이라니, 학생. 이 늦은 시간에 학교는 왜 왔어? 아니, 제가 숙제를 놔두고 와서 숙제 가지러 왔거든요. 귀신 아니세요? 난 귀신이 아니라 수희야. 귀신 아니세요? 수희 아저씨야. 학생, 빨리 집으로 돌아가. 네. 귀신이 아니라 수희 아저씨였네. 수희 아저씨 엄청 무섭게 생겼네. 얼른 집에 가야지.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우, 이몸 등장. 오늘 학교에 무사히 도착해버린 김리아님 등장. 얘들아, 안녕. 리아 왔네. 안녕. 맞다, 우리 숙제 다 했는데 넌 숙제 못했지 어제? 에이, 무슨 소리야. 나 집에 가서 숙제 완벽해버렸지 뭐야. 어제 얘 분명히 그림 놓고 갔지 않나? 내 기억상 그런데. 맞아. 내가 어제 미술실에 숙제를 놔두고 가서 늦은 밤에 갔더니, 아니, 미술실에 도착하자마자 막 불이 막 꺼지는 거야. 그리고 엄청 무서운 수희 아저씨가 나타나서는, 아니,
왜 왔냐고 이 늦은 밤에. 집에 얼른 가라고 하더라고. 아이 그 아저씨 정말 무섭게 생기셨더라. 얘 거짓말 치고 있네. 하지만 네가 말하던 귀신 같은 건 없던걸? 이 거짓말쟁이야? 아이 뭐 귀신은 뭐 그랬다 치는데 얘 진짜 거짓말이야 태태가. 맞아. 우리 학교에 수유 아저씨 없잖아. 어. 우리 학교 수유 아저씨는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부터 우리 학교 이제부터 수유 아저씨 안 뽑잖아. 너 거짓말쟁이구나. 그럼 내가 본 수유 아저씨는